마음속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이젠 내가 기도할게요. 지금 말이죠. 김성수 씨가 네. 살짝 이 두 분을 네. 이겨보려고 했다가 이 노래 딱 성공하는 거 보더니 네. 아유 이제 연락처 지워버린다. 그게 어딨어요. 경쟁인데 어쩔 수 없지. 그래요. 그러면 우리 경쟁이간 제가 포기할게요. 룰렛 돌려 주세요. Stop it. 100. 그쵸. 1과 1분의 1. 아 김지훈 보고 싶어요.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 손 올리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서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태워버린 날이 진 것 같은 너의 모습이 돼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아, 못 이기겠다. 저는 이제 갈게요. 아, 못 이기겠어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대단해. 진짜 봤어. 와, 대박. Come here, please. 제가 진짜 김성수 씨를 알거든요. 야. 노래를 잘 몰라요, 진짜. 엄청... 근데 도전 천국 때문에 지금 와, 다 외워. 대박, 대박. 아니, 정확히 뭐... 도전 천국 때문이 아니고요. 네. 네. 이것 때문에. 아. 이것 때문에. 네, 이것 때문에. 나 사실 그 처음에 네. 이제 쿨 김성수 씨하고 이제 조진수 형님 그 한다길래 같이 했을 때 아, 우린 무난하게 결승 올라가겠구나. 너무 표정이 여유 있었잖아요. 두 분 다 너무 너무 열심히. 근데 김성, 그러니까 물론 조진수 씨는 노래 잘하는 거 알았잖아요. 네. 김성수 씨는 래퍼거든요. 야. 총명탕 드셨어요? 정말 빅뱅이네요. 최고입니다.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최병걸 난 정말 몰랐었네.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었네 좋아요. 아, 90 특집. 그땐 그랬지. 조진수, 김성수 씨는 네.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틀린 가사를 생각했나봐. 틀렸대. 아. 계속 나한테, 야, 틀렸어. 다른 분 다 맞았습니다. 예. 두 분 노래가 신경 쓰세요. 예, 예. 수업을 하나 갈까요? 예. 네. 룰렛 돌려. 주세요. 멈춰. 조덕배,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. 아, 너무 좋은 노래예요. 아, 너무 좋아요.